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막상막한 투맨쇼 목요일을 책임지는 두 남자, 저는 나이스헌터 금종욱 멘토입니다. 네, 노영석 브레인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네. 내일만 지나면은 예, 추석이죠. 그렇죠. 네, 추석 때 혹시 뭐 계획 있으세요? 연휴가 긴데 네. 한 5분의 1은 운전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여기서 또 서울에서 네. 또 부랴부랴 또 그렇죠. 가셔야 되려면 네. 또 바쁘신데 힘드시겠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운전 조심해서 하시고 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웨터님 오늘 어디 뭐 가십니까? 저는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라서 저희 집으로 다 오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네. 와이프가 이제 음식을 하냐고 또 고생이 좀 많을 거예요. 네. 예, 추석 지나면은 뭐 이쁜 옷이라도 한번 네, 네, 사줘야겠는데 진심이길 바랍니다. 네, 진심을 사줘야겠네요. 네, 이제 네. 방송 나갔으니까 예. 아, 명절 앞두고 나서 이제 좀 많이 시장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오늘 뭐 크게 뭐 변동성이 없었는데요. 네. 어쨌든 뭐 명절 앞두고 나서 또 고민스럽게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명절 진행을 나서 또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내일까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막하 투매쇼 준비된 화면 보고요. 예, 저 바로 또 시험터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석을 앞두고 시장이 좀 조용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래도, 그 사이에, 예, 중간중간에 좀 특징적인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 멘토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떻게 보셨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겨우겨우 이제 방어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 고점, 최근 고점이 네. 2090포인트, 2093포인트, 뭐, 그때였고, 최근 저점이 뭐, 2025포인트, 그때였는데, 그 중간 자리에서 네. 지금, 네.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심 네, 중심가이 예, 뭐 되는 거죠. 2050, 2060포인트, 네. 예, 그 정도 되는데, 2060선을 넘지를 못하고, 네. 지금 외국인들이 겨우 방어만 해주고 있는 그러한 네. 시장인 것 같아요. 개인들은 오늘 또 이제, 방향성을 좀 외인들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는데, 네.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은 지금 중심가에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위로 그렇죠.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네. 차이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한번 좀 중심가를 그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뭐 2093선에서부터 2025선의 중간값이 뭐 2060선 가까이 되는데 네.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뭐 오늘 상승은 상승인데 음봉형 상승이죠. 그래가지고 네. 오늘 여기서 이제 조금 외국인들 때문에 버티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혼자 이렇게 버티는 네. 부분들이 좀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봤을 때 지금 전환선을 아주 자세하게 보시면은 전환선이 좀 꺾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앞으로 좀 관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구름대예요. 네. 네, 지금 뭐 전환선 간격 기준선하고 좁아지고 있죠. 네. 구름대하고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45선 2045선에서 2046선 부근을 지지하는지 여부. 여기가 만약 깨지게 된다라면은 네. 선행스팬 2까지도 뭐 2030선인데 네. 거기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뭐 그 이후에 반응은 좀 봐야겠지만 네, 네. 어쨌든 거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바로 선물옵션 만기가 이제 들어오기 네. 때문에 이제 관심은 이제 선물옵션 만기 쪽으로 많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일까지도 아무래도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과 개인의 이제 눈치 싸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좀 하방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하방 쪽으로 좀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고 기관 쪽하고 개인 쪽이 좀 상방 쪽인데 네. 선물 옵션 쪽으로 한번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준비된 네, 컴퓨터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이 빨간색 선이 평균 단가예요. 네, 평균 단가인데 상방 쪽 267.50 이상으로 올라가야지만 지수가 상승해야지만 예,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 차트로 봤었을 때.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방 쪽이죠. 263.5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수익이 나는 구조. 지금 현재 그 선물 가격이 263보다 좀 밑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제 장 막, 선물 옵션 만기 때 하방 쪽으로 지수를 이끌려고 할 테고 반대로 개인 쪽은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할 텐데 개인들이 힘이 없죠. 기관 쪽에 힘이 필요한데 기관 쪽도 지금 어느 정도는 위로 올라와야지. 합성으로 봤었을 때는 265 이상만 올라오면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아쉬운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예, 지금은 아쉬운 건 개인들만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투신권을 보시면은 투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를 264 이상으로 좀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신권과 외국인하고 좀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하고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만기 때는 아무래도 저는 외국인 쪽의 힘으로 좀 쏠릴 것으로 좀 예상이 네. 좀 됩니다.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면은 중형주만 오늘 시장에서도 겨우겨우 버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중형주가 지금 시장을 이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음봉형 상승이 나오죠. 근데 네. 전에 목요일날 저번 주 목요일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했었을 때 뭐 멘토님 의견도 그랬었고 네. 제 의견도 거기가 거의 고점 부근이 다 와가니까 네. 현금화를 하자고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쵸. 드렸었죠. 근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형주 차트를 보시면 대형주 쪽은 이제 음봉이죠. 네. 대형주 쪽은 음봉이고 중형주 쪽은 양봉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근데 이것도 약하죠. 약하고 지금 소형주 쪽은 오늘 좀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급락을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소형주 쪽은 조금 이제 좀 멀리 좀 하시고 네. 중형주 쪽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내수주의 중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요즘 최근 계속 고점을 좀 예,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태위태해요. 코스닥. 그렇죠. 코스닥. 예, 어떻게 좀 코스닥을 보셨는지. 네. 코스닥 시장 보면은 네. 네, 그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코스닥을 그 뭐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상승은 상승인데 뭐랄까 좀 어눌한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음봉은 길게 나오고 네. 양봉은 짧게 나오는 그러한 시장이라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극소수의 종목에 불과할 뿐이고 네. 그러한 상승 시장에서 이제 덜퍽 따라 들어갔다가 또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논란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 더 가냐 마냐의 논란 차이죠. 네. 더 간다 안 간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논란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네.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차트 한번 보시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번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 추세선상을 이탈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 추세 현상을 이탈한다라면은 현금화하는 전략을 가지시는 거고 네. 여기 이탈하지 않고 네. 뭐 위든 아래든 위로 간다라면은 네. 보유하는 전략을 가지시는 게 단순하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아. 봤을 때는 너무나 고점은 사실입니다. 네. 고점은 사실이지만 근데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네. 빨간선이 전환선이잖아요. 네. 그죠? 전환선인데 전환선을 또 근근히 버티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밑에 MACD예요. 네. MACD가 서로 네, 다시 만날 테드 크로스가 되려고 하고 있고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좀 조심은 해야 될 네. 네,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멘토님 생각은 어떻게? 제가 보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에서 이제 그 중소형주 중에 IT 주들이 네. 많잖아요. 중소형 IT 네. 주가 많은데 오늘 갤럭시 S4를 발표, 노트4죠. 노트4를 발표하면서 네. 중소형주 IT 주들에게는 좀 호재가 좀 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뭐 어차피 시가총액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또 상방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해 주시고 이제 좀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분간 만기 이후에는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저점에 있는 중소형주 장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해 주시고 아니면은 중소형주 중에서도 IT, 예, 갤럭시 노트4라든지 새롭게 이제 매출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예, 그런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해보시면은 그나마 시장 대비 좀 좋은 수익률을 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 편하게 네. 조금 지금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급할 네. 건 없죠. 급할 네. 건 없습니다. 구름대가 제가 봤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구름대의 자리를 보고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는 좀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추석 연휴에 시장 상황 이제 만기일 끝나고 나서 네. 뭐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요. 네. 그 뭐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지지 라인들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네. 지금까지 저희가 꾸준히 설명드렸던 뭐 구름대라든지 네. 추세 선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뭐 저희가 미리 예측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확인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멘토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전에 이제 22에서 네. 기준금리를 조금 인하했어요. 뭐 눈꽃만큼 인하해서 그 야간에 지금 해외 선물이 좀 네. 올라가고 있는 있죠. 모습을 좀 올려 네. 보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랑은 좀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고.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하려면 또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데, 이 3분기 삼성전자 여전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 이후에도 저는 좀 약간 좀 반등,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추세적으로는 예, 하락 쪽으로 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저가일 때 네.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해보는 네. 것도 괜찮죠. 않을까? 예, 하방 뭐. 예, 3분기까지는 안 좋아도 네. 4분기에서부터는 그렇죠. 또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야 되는데 예, 그렇죠. 아,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사서 내일 네. 오르는 걸 네. 찾으시기 네. 때문에 안 되고요. 예, 안 돼요. 네, 뭐. 그래서 좀 진득하니 네. 예, 있는 거 그런 거 좀 사서 좀 기다릴 줄도 아셔야죠. 예. 네, 번개불에 콩 꺼먹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김장처럼 네. 묵혀뒀다가 네. 예, 끝냈을 때 정말 맛있는 예, 그런 수익을 얻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 시황설명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장은 뜨겁게 달궜던 예, 핫키워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네요. 예, 호텔신라입니다. 자, 호텔신라가 예, 승승장구하던 이 호텔신라가 이틀 정도 그냥 급락이 나왔어요. 네. 예, 어떻게 좀 보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뭐 11.16% 마이너스 11.16%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코스닥의 중소형주 움직임이 네,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뭐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네. 뭐 관광기금 징수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하락을 네.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악재가 나온 거죠. 이런 악재가 나와서 네. 같이 이제 어차피 지금 이 호텔신라 종목 자체가 네. 뭐 4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뭐 13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태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악재를 이용을 해서 기관과 네. 외국인도 오늘 동반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보유하신 분들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라면은 예전에 지금 오늘 11%까지 하락을 했었죠. 근데 예전에 네. 그 몇 년도였더라, 리모델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네. 호텔신라가 리모델링을 한 적이 한 2012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줄줄줄, 근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이 끝나면은 다
당연히 다시 장사가 잘 되겠죠. 그쵸. 그때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그때가 약 4만 원대였는데 지금 13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뭐냐면은 곧 주가가 고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단 한 가지 이제 안심해도 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빠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은 뭐 인정하시고 그냥 빠져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멘토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 저는 이제 대형주가 이렇게 빠졌을 때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싸다라는 심리 때문에 이제 물타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네, 고점 물타기. 네, 고점에서 물타기를 들어가시면은 피해가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그래서 10% 손해 볼 거를 30%, 40% 손해 보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OCI 같은 종목들도 뭐 고점 60만 원에서 계속 물타기 타가지고 10몇만 원까지 물타기 타신 분을 봤는데 뭐 호텔신라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 고점에서 물타기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반등을 줄 때 그냥 어느 정도 뭐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방법도 괜찮은데 괜히 그 단가를 평단가 줄이겠다고 이렇게 물타기 들어가시면은 정말 그 우울한 추석을 또 보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물타기 같은 건 좀 자제하시고요. 물론 호텔신라가 우량한 종목이고 기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는 동참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거래가 뭐 214만 주 터졌는데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뭐 무시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는 좀 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쵸. 그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원대에서 9만 5천 원대 사이에서 그 정도 사이에서 진짜로 어쩔 수 없이 물타기를 해야 된다라면 그 정도 가격대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일단은 신규 접근은 금지를 금지하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대한 우선 뭐 수급적인 상황에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오늘 양매도 때렸 들어와야지나 그나마 그렇죠. 좀 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아니면 진입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KG이니시스입니다. 자, KG이니시스, 뭐, 개인들이 많이 울렸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또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을 줬어요. 추석 선물처럼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KG이니시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뭐, 추석 앞두고 결제가 많이 일어나서 이게 상한가 간 건 아니고요. 아, 그건 그렇죠.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카카오톡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고, 카카오톡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회사들이 양편으로 나눠진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카카오톡 때문에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가 다음 같은 경우, 다음 같은 경우 수혜를 많이 받고, 카카오톡에서 말했던 그 전자결제, 간편결제 서비스 때문에, 전자결제주들이 일괄적으로 뭐 하한가까지 가는 전에 뭐 7월 말 8월 달에 하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근데 뭐 특히나 뭐 한국 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뭐, 극단적으로 하락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영향력이 미비하다라는 거 이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멘토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뭐 덕분에 KG이니시스 견자 결제조차 좋았는데 뭐 사이버 한국 사이버 결제는 좀 다른 내용으로 올랐었죠. 오늘 NH엔터에서 인수를 한다고 그래서 NH엔터가 좀 새로운 사업부를 예, 또 새로운 추가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기 위해서 한국사이버 결제를 인수했는데 이 전자결제 사업도 여태까지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맞았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도 괜찮은 회사들이고 뭐 여태까지 파이가 그렇게 줄어든 게 아니었는데 이 카카오톡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하락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도 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전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상한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접근은 힘들겠지만 또 한 1, 2주 지나면 또 내려와요. 사람들이 또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내려왔을 때 좀 한번 재공략을 해보셔도 되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혹시 그 차트를 봤었을 때 좀 잡을 수 있을 만한 좀 자리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013년도 뭐 23,250원 최고점 찍고요.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차트를 연장선상 한다라는 건 좀 배제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세선상으로 원래 한번 매수 포인트가 나왔던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13,000원대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추세를 돌파, 역전시키는 자리죠, 이 자리가. 근데 네. 다시 한번 이제 연장선상을 그어본다라면 지금 자리가 딱 여기 자리에서 연장선상에서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는 내일 뭐 기회만 주어진다라면은 네. 제가 웬만하면 상한가 타려잡기 같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네. 하셔도 그렇게 크게. 저점인데다가. 네, 저점인데다가 무리가 없으니까 네. 바닥권이니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로 잡아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7,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소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17,000원대요? 네. 좀 꽤 네, 높게까지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래도 뭐 상한가니까 상한가니까 네. 또 충분히 더 점상으로 예, 점상으로 날아가면 이제 네. 잡을 기회도 없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개인들이 손해를 손실을 네. 좀 많이 본 종목이 올라서 기분이 좀 좋은데요. 네. 네, 추석 선물로 네, 네. 괜찮은 선물이었던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가방 컴퍼니네요. 자 저희가 나오면 똑같은 종목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했었던 종목들이 한 번씩 네. 끼는데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 또 들어갔어요. 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저는 상한가 두 번 나왔을 때도 네. 그날 이후로는 공략하지 마시고 눌림목을 네. 보고 나서 공략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당시 가격대가 뭐 5,500원대였죠. 네. 5,500원대에서 뭐 8,000 지금 85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뭐 지금 오늘 뭐 중국 기업이 매각한다라는 네. 그런 소식 때문에 그리고 대주주도 물량을 전량 넘기는 네. 모습을 보여준 소식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따라 들어가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따라 잡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이렇게 이제 기업에 호재가 있거나 기업에 호재가 있는 거는 외부적으로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예. 알고 있는 분들이나 뭐 미리 선취매 했거나 뭐 그랬겠죠. 근데 이제 와서 이걸 갖다가 따라 들어간다는 건 더더욱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이것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자라면은 네. 그냥 간단합니다. 모든 급등주, 네. 속된 말로 테마주, 급등주 테마주의 시작과 끝은 240일선인데 네. 탈출구는 제가 봤을 때는 5일선이거든요. 5일선 이탈하면 그냥 나오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네, 맞나요? 뭐, 저는 그 아가방 컴퍼니를 오늘 저도 이제 유심히 좀 지켜봤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차트상으로는 미리 알고 있었던 세력의 좀 흔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이거는 좀 계획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만 네. 자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달려들 시기는 아니고요. 뭐 들어가서도 뭐 한 2~3% 정도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 하실 분들만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아마 그 내일 돼서도 급등을 할 텐데 아마 요동을 좀 칠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네. 또 4일 동안 연휴잖아요. 연휴 기간 동안에는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불안심 때문에 음봉 마감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시초가에 따라 들어가시는 거는 좀 위험하게 보이고요. 이 아가방 컴퍼니 덕분에 이제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다른 쪽 유아 관련주 쪽도 오늘 상승폭이 좀 괜찮았었는데 그 1등주가 아닌 2등주 쪽으로 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1등을 못 잡으니까 2등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네. 2등도 많이 좀 잡으시는데 물론 예, 주식이라는 게 투자 개념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예, 게임 하듯이 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또 결론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예, 시청하시는 분들은 예, 그런 매매법보다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KG 이니시스나 이런 좀 좋은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을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네.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 나오는 종목을 따라잡는 거는 물론 좀 네.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상한가 두 번 세 번 나온 거 따라잡는 것보다 네.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마찬가지죠. 밀려도 예. 살아날 수 있어요. 네. 바닥까지. 아가방 컴퍼니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예. 지금 예. 너무 브레멘토니 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네. 처음 상한가 나오고 나서 처음 상한가 나오고 예. 진입을 했었으면은 그렇죠. 절대적으로 이 자리에서 첫 상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진입한다라는 네. 거는 분명히 힘들지만 네. 절대로 물 먹을 일이 없죠. 그렇죠. 기다리면은 예. 한 번 정도는 네, 빠져나갈 기회도 주고 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도 뭐 크게 주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는 하셔도 된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제가 또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알톤 스포츠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우리 전에 목요일 날 네.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이 자리도 뭐 상한가 자리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최상한가가 바닥권에서 나오면요, 그 자리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앞전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최상한가가 여기 이 자리죠. 쭉 빠지다가 최상한가가 나온 자리, 이 자리. 네. 이 자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무리 없이 따라 들어가셔도 매매하는데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이런 거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매매 스킬을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키워드 이제 공개를 다 해드렸고요. 저희 멘토들의 수익률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금종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됐는데요. 빅솔론 종목을 시세탄력 둔화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노영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8일 대덕 GDS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에 마이너스 0.7%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또한 다나와 종목이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매도 처리됐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먼저 박종혁 멘토의 한솔재지가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에 실패했고요.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오늘 장중 익절가를 터치하면서 11.8%로 차익 실현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이상로 멘토의 한진 종목 역시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며 마이너스 3.6%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이상로 멘토의 영원무역이 34.8%를 기록하며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3위와 4위는 여전히 정동훈 멘토의 차지입니다. 한국전력이 16%로 3위를, 테크윙이 11.8%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금조금 멘토의 3위가비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며 10.9%로 새롭게 순위권에 등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70.5%로 1위 자리를 여전히 빛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107.4%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104.7%로 그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3위는 박종현 멘토가 30.1%를 기록하며 새롭게 순위권에 등극했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증 멘토의 마이크로 컨텍솔이 명예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나이센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포트 안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히든카드 종목들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저희가 오늘 그 히든카드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요. 먼저 저번에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AS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보실 텐데요. 내일장 시초가로 우선은 매도 처리될 빅솔론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요, 추세 한 4%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뭐 한 달 좀 넘게 들고 있었는데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수익 잘 내신 거라고 좀 보는데, 추세는 아직까지는 뭐 하방을 좀 다지고 있다. 이제 조금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를 벗어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나올 듯한데, 그동안 너무 많이 좀 보유하고 있어서 좀 지루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우선은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 매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요. 내일장 시초가에 우선은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도 괜찮고요. 3분기 영업이익도 괜찮은 걸로 예상이 되니까 계속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3위 각기인데요. 며칠 동안 좀 고생을 시켰어요. 좀 흐름을 보시면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왔다가 오늘부터는 또 이 중국 쪽의 매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또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상한가 기록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좀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겠는데, 뭐 신규 매수 진입하신 분들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드린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선은 보유하시되 중간 정도에, 우선은 보유하신 분이라면 4,000원이나 4,250원 정도에선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따라 들어가시는 건 좀 안 좋으니까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 목표 주가에서 다 정리하시기보다도 분할 매도로 좀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지금 3분기 이후부터는요, 6,000원대까지도 이상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한가가 들어갔을 때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꼭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챙겨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자, 이노칩 보시겠는데요. 자, 이노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계속 횡보 중입니다. 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1% 정도 수익률인데, 아직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계속 횡보 중입니다. 자, 21선이 계속 우상향 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아직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추세는 아직 살아있고요. 아직까지 좀 시세가 안 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수렴된 상태에서 한 번 정도 위로 거래량만 터져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요. 새롭게 추세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보유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샤오미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조용하지만 곧 조만간에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CJ, CJV 한번 또 보시겠는데요. 오늘 수익률이 좀 괜찮았었어요. 54,000원까지 찍었다가 윗골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으니까 매물이 좀 나오면서 아래 윗골을 쭉 길게 발생하면서 내려온 흔적이 좀 보이는데 지금 위에 있는 매물병만 어느 정도 이 전고점에 대한 이 매물만 좀 악성 매물만 소화가 되면은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제가 드린 목표가 6만원까지도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타짜2 개봉했죠.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는데 한국 영화 이 추석 때 많이 볼 겁니다. 이번에 대체 휴일 때문에 하루 더 공짜로 더 얻었죠. 이럴 때 영화들도 많이 보시고요. CJV, CGV로 수익도 많이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세상으로는 아직도 계속 상승 중 이고요.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도 계속 양호로 길게 뻗어가고 있죠.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MACD도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이 되니까요. 우선 추석 이후에 9월 때까지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오이솔루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은 지금 아직까지는 구름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평선들은 다 밑에서 깔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의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 깨고 내려가지 않는 한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에 구름이 좀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흑운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 구름대만 한번 또 다시 한번 넘어서는 흐름만 나오면은 다시 이 약한 구름대 정도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니까 제가 드린 손절가는 좀 잘 지켜주시고 꾸준하게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든 카드 키워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자, 홈쇼핑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건강식품.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백수호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홈쇼핑인데요. 홈쇼핑에서 파는, 많이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건강식품이죠. 건강식품인데, 추석 때들 이제 뭐 대부분 현금으로 많이 선물도 드리는데 요즘 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도 드리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건강식품 하나씩은 다 부모님들 선물해 드릴 수 있는데 추석 때 또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은요. 백수호인데요. 백수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갱년기 있는 여성분들에게는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백수호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알고 계시면요. 선물도 하시고 종목으로도 수익 얻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자,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게 받아들이실 분들이 있고 이거 무슨 회사지라고 하시는데 이 만드는 제품을 보시면 아, 이 회사라고 아실 수 있는데 먼저 회사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제품 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름만 가려놨지
겉에 사이즈만 보면 아, 이 제품 홈쇼핑 보시면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제품은 이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백수호를 가지고 만드는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백수호가요 특허가 돼 있어요. 특허를 냈기 때문에 아무도 이 회사의 제품을 따라서 만들 수가 없고 원료는 내추럴 엔도텍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원가 경쟁력도 있을 뿐더러 마진도 좋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이 제품들 꼭 어머니, 아버님, 특히 어머님, 갱년기 어머님이 계신 분들이라면은 선물을 꼭 해주셔도 좋은 제품. 요즘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홈쇼핑에서는 잘 팔린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화면 보시면 이번에 기존에 있었던 제품 말고 다른 제품들을 새롭게 신제품으로 나왔는데 제품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품보다 여러 가지 제품을 좀 다변화시켜서 매출이 다변화를 위해서 매출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요즘에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마찬가지로 홈쇼핑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다음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는데요. 홈쇼핑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홈쇼핑 매출 비중이 한 70%를 가지고 있는데 자, ODM 제품으로도 한 16%, 그리고 소재 매출, 이 백수호라는 이 원료를 가지고 또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백수호를 가지고도 매출을 어느 정도 끌어내고 있는, 그래서 매출이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고 여러 군데로 편중되지 않는 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요. 이 갱년기 진료 인구에 대한 구성을 나타낸 표인데 이게 되게 말이 어렵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분들의 이 퍼센트테이지인데 대부분 다 50세에서 54세에 많이들 좀 겪고 계시는데 이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명절 때 되면 스트레스 받으시고 또 일을 하시는 그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갱년기가 점점 나이가 빨리 들어와요. 이럴 때 이제 제품을 좀 많이 소비를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몸에 좋은 거, 좀 돈을 좀 들여서라도 좋은 제품을 많이 소비하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 50대 인구의 그 숫자 증가율인데요. 이 50대 인구가 점점 증가하죠. 그러니까 오래 살기 때문에 연세가 오래 인구의 수명이 점점 증가할수록 50대 인구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인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여성 제품의 시장 추이인데 계속 이 증가를 해요. 여성들이 이 몸이 안 좋을 때 예전에는 어머니들 아프시면 그냥 병원 가서 누워 계셨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뭐 여행도 다니셔야 되고 뭐 소비도 하셔야 쇼핑도 하셔야 되는데 몸을 자기 몸 자기가 이제 잘 챙기시고 그리고 뭐 자녀분들도 어느 정도 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머님께 좀 좋은 거 갖다 드리기 때문에 이 여성 제품의 시장이 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아, 저희 아버님들은 어떡하죠? 아버님들은 뭐 아프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여성 호르몬제 매출인데요. 여성 호르몬제, 이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호르몬에 들어간 이 치료제가 없습니다. 마땅히 딱히 없는데 이 건강식품이지만 거의 치료제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백수호를 원료로 한 이 제품들을 보시면요. 땡땡제약, 뭐 무슨 라이프, 그리고 무슨 장, 무슨 쿠트, 무슨 식품들 이런 제품들이 지금 다 원료가 들어가요. 원재료는 이 내추럴 엔드텍에서 만든 원료로 이 제품들을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이 특허를 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이 제품의 원료를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원가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좀 비싸게 가격을 불러도 사람들이 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해외에도 진출을 합니다. 해외에서도 임상실험에 통과를 했어요. 이제는 해외에서도 내추럴 엔드텍의 제품을 쓸 수 있는데 그 제품을 좀 가리고 보였었어야 되는데 이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갱년기 여성분들은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만 갱년기 여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도 갱년기 여성분들이 계신데 이 해외 여성분들을 위한 제품까지도 진출을 해서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막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씩 증가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시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전망인데 실적이 이제 좋으냐 나쁘냐 뭐 안 보셔도 아시겠죠. 계속 매출은 증가합니다. 왜냐? 국내에만 한정돼 있었던 이 소비자들이 해외 진출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 갱년기 있는 여성분들에게도 다 지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를 합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거의 20%를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높게 받아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 홈쇼핑 채널 한번 돌려보시면요. 지금 이 제품들, 내추럴 엔드텍에서 만든 제품들이 꼭 하나 둘씩은 나올 겁니다. 자, 2015년까지, 2016년까지도 계속 매출이 증가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해외 매출까지 어느 정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좀 급증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에 좀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내추럴 엔드텍 처음에 상장한 지 작년에 상장을 했어요. 작년에 상장한 이후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 번 정도, 눌림 받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무상증자를 했었어요. 이 회사에, 지금 그 자금이, 예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유보율이 굉장히 좋아서 무상증자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잠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지금, 무상증자 계속 하는 이유가, 했던 이유가, 예전에 10만원대 있다가, 이제는 5만원대로 좀 가격이 싸졌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시각적으로 좀 싸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매수가는요, 현재까지 51,000원에 매수가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6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스 헌터였습니다. ,네,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예. 그에 앞서서, 전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AS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대덕 GDS,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거의 뭐 바닥권에서 거의 올라오는 부분들, 저점들을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일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자리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대략적으로 12,400원대 가격대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시고 여기 만약에 이탈한다라면은 확정을 지어서 손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요. 다음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네, 롯데쇼핑이죠. 네, 롯데쇼핑. 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살짝 조정을 보이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바닥권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하게 되면은 시간 조정, 가격 조정 살짝 받으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는 다시 잡으려면은 못 잡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살짝 받을 것이다. 목요일날 말씀드렸었죠. 조정을 살짝 받을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상승을 계속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연말까지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에 도달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연말까지 꾸준히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에 이제 하나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LF였죠. LF. 자, LF 같은 경우는 이제는 목표가를 도달을 해가지고 뭐 32,000원대 목표가를 도달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 명절 특혜, 투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제가 연말까지 갈 종목을 말씀을 드려요. 항상 손절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연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직도 우상향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조금 눌림목 구간에 돌입하지 않나. 눌림목 구간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면 또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31,000원대 오면은 또 한번 재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제가 자, 빙그레 말씀드렸었죠. 빙그레. 자, 빙그레.
빙그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상승을 하다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 8만 8천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것이다 라고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 주 목요일날 지수가 고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자리에서 조금 하락을 했었는데 눌림목 자리입니다. 눌림목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진입 안 하신 분들은 매수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나와요. 다나와. 다나와 마지막 종목. 다나와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좀 적은 관계로 오늘 시장이 잠깐 출렁이다 보니까 쉽게 거래량 없이 거래량 뭐 23만 주밖에 안 나오고 약간 밀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추세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박스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박스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전 저점 자리를 갖다가 1,600원대죠. 1,6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보유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1,600원대를 이탈한다라면은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든카드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국민건강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신약개발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실적안정성입니다. 네. 자, 국민건강 여러분들이 항상 챙기시는 게 있죠. 뭐 건강 보조식품. 오늘 뭐 날선 더 멘토님하고 어떻게 뭐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 오늘 제가 갖고 온 뭐 종목 또한 건강 보조식품, 여러분들이 흔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보조식품입니다. 아주 매출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회사의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놀라운 신약 개발을 하나 있는데 임상 3상까지 성공하는 그러한 결과를 내줬고요. 앞으로도 이 3상 결과 이후에 매출이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게 실적 안정성이죠. 실적이 막 한 번에 팍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꾸준히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의 상태는 저평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갖고 온 종목은요. 자, 대웅제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 대웅제약,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저, 안 드셔보신 분, 연세 좀 있으시고, 건강 챙기신 분들은 안 드셔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한 사 있잖아요. 그쵸? 예, 그 사를 드시는데, 매출이 꾸준히 안정적이에요. 일정한 매출이 나오고 있고 내년 목표가 뭐 한번 보시면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사진이라고 해봤더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사진만 보셔도 제가 뭐 그림 상표명은 지어놨는데 뭐 건강 보조 식품이죠. 꾸준하게 일정하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내년에 뭐 2020년도까지 해서 회사에서 목표라는 게 3천억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로 봤을 때도 지금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 저평가기 때문에 지금 매수한 유효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신약 개발이에요. 지금 신약 개발을 한 부분이 있는데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의 약 14%가 이제 괴질이죠. 피부가 썩어서 뭐 절단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약이 임상 3상 실험을 통해서 완료가 됐고 현재로 지금 베트남, 필리핀, 태국, 동남아에서도 이미 허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약 같은 경우는 인체 조직하고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내서 그 약을 피부 재생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돼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을 말씀드릴게요.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팍 뛰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적이 갑자기 좋아졌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은 그 종목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천천히 갈 수 있는 지금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는 종목을 대응제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응제약
전에 앞전 자리에서 좀 미리 말씀을 드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상승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 차트에서 화살표 표시가 나왔죠.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뭐 내일 바로 당장 잡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정 부분이 좀 올 겁니다. 살짝 조정 부분이 올 거예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6만 매수가를 갖다 말씀드리자면은 6만 4천 원대에서 1차적으로 목표를 잡고 매수를 해보시고 자 목표가는 9만 원을 잡으십시오. 9만 원을 잡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9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게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예요. 손절가는 5만 9천 원대입니다. 5만 9천 원대인데 좀 깊게 잡았어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우리 시장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과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깊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브레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